정답이 가을이랑 가장 잠시만요. 네. 어머머머. 볼랜가요? 아니 볼랜 이거 손 손인데 이게 어, 되게 검정색이라서 이게 네. 나오면 안 되잖아요. 솜이요? 아 솜이에요. 아 됐구나. 롤링러비 진짜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맞아요. 항상 행사 때마다 롤링러브를 뭔가 그 처음 인트로 시작하자마자 그 인트로가 저는 항상 그 뭔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저 그 기분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한강에서 롤링러브 들으니까 좋아요? 근데 여기가 까맣게 안정이 되고 나면 여기는 한강뷰잖아요. 네. 저희는 뭔가 빌딩. 어, 그러네요. 그래서 되게 뭔가 번뜩번뜩 예쁘다요? 그러게요. 뒷모습도 되게 시티뷰에서 이렇게 또 고객을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어, 이제 저희가 또 많은 곡들을 준비했는데, 어, 많이 왔어요, 지금. 맞아, 지금. 맞아요. 많이 네. 넘어왔어요. 그 많이 넘어왔는데, 저희가 사실 오늘 마지막 곡에 힘을 가장 많이 줘야 돼서, 우리가 앞에 곡을 어떻게 체력 분배를 할 것일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여러분들 보니까 신이 나서 사실 뭔가 이런 분배라는 게 잘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더 힘차지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힘내서 하다가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알겠죠? 혹시 막 그 자기가 나비예요. 나비인데 옆에 나비가 아닌 분이 계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응원법을 알려드려야겠죠? 어머! 이 곡은 무슨 곡인데요? 맞아, 이때는 이때 이렇게 같이 해요. 외워주시면 돼요. 맞아요.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. 근데 있나요? 어? 있어요? 당신입니까?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지만 고마워요. 그러니까 이 조명 때문에 저희가, 아, 저희가 지금 얼굴이 잘 안 조명만 보이는데 네. 우리 응원봉으로 우리 나비 어머! 어머 잘 보인다! 안녕 안녕. 그러면 저희 다음 곡 들려드릴까요? 좋습니다. 네, 다음 곡은 여러분 바로 저희의 가장 최근 타이틀곡 트롭입니다. 대단 사랑합니다.